네, 오늘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지난주 서울 집값 상승률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6.19 부동산 대책에 약발을 받지 않았는데요. 또다시 고강도 규제 방안을 내놓는 겁니다. 대책이 발표되는 서울 정부 청사에 나가 있는 장가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정부 서울 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는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주택보급률은 100%지만 자가보유율은 60%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으로 많은 집을 사들이고 있어 집값 불안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6.19 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았고 한여름 비수기지만 시중은행 7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잠시 후 발표될 추가 대책에선 6.19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강남 4구를 중심으로 강력한 직접 규제인 투기 과열지구 지정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인 DTI가 40%로 조여집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도 불가능합니다. 주택거래 신고제도 재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여러 채 산 후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대책은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번 추가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아시아경제TV 장가희입니다.